자, 여러분. 제가 빨간 티셔츠를 입은 효력이 있었어요. 벨기에가 이겼고요. 솔직히 벨기에가 브라질 이기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인정. 몸놀림 자체가 일단 브라질이 더 좋아요. 조직력은 벨기에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수 개개인의 몸놀림 자체는 브라질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죠. 왜냐면 지금 그 브라질도요, 그 마르셀론가? 걔가 부상 때문에 16강전 못 나왔어요. 그래서 멕시코도 계속 16강에서 끝나.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계속 16강에서 끝났고요. 일단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일단은 브라질을 하마터면 좀 약간 간당간당 할 뻔했어요. 브라질은 간당간당 할 뻔하고 겨우 이겼고, 벨기에도 일본한테 오히려 밀리다가 막판 뒤집기로 진짜 이긴 거잖아요, 이거. 진짜 이 종료 직전에 극장골 보셨죠, 여러분들? 진짜 이거 극장골이었어. 그 종료 직전에 그 골키퍼가 잽싸게 굴려가지고 그걸 데브라이너가 딱그 앞까지 끌고 간 거, 진짜 그게 대박이었죠.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벨기에가 이렇게 그쪽이 8강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오늘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이 이길 것 같아요. 스웨덴하고 스위스라서 스웨덴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스웨덴하고 스위스가 붙기 때문에 이쪽은 스웨덴이 이기고, 그리고 콜롬비아하고 잉글랜드는 제가 보기에 잉글랜드가 이겨요. 그리고 스웨덴하고 잉글랜드의 8강전이 약간 좀그 죽음의 매치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기일 거예요. 잉글랜드가 의외로 스웨덴에 그렇게 쉽게 못 이기는 전적이 있거든요. 2002년 때도 잉글랜드하고 스웨덴이 그 비겼고요. 잉글랜드 모르겠어요. 잉글랜드가 근데 공격력이 너무 좋아요. 특히 골 결정력이 제일 좋아, 잉글랜드가. 해리케인 있잖아요. 토트넘의 그 스트라이커 해리케인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 손흥민 선수 경기 볼 때마다 해리케인이 골 넣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케인이 원맨 팀도 아니에요, 잉글랜드가. 다른 선수들도 잘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잉글랜드가 만약에 8강전에서 스웨덴을 이기고 4강을 올라온다고 해도요, 제가 보기에 그쪽 4강이요,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4강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하고 8강을 붙는데, 제가 보기에 이쪽은 러시아가 개최국이라서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그 잉글랜드를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국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영국 단위팀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그건 국가 단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국은요, 월드컵이 그 FIFA 연맹에 4개 협회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 협회 이름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이 4개 협회가 다 따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다 따로 나와요, 월드컵을. 예선도 다 따로 치르고요. 거기에다가 영국에게서 독립했던 그 아일랜드까지 또 따로 있죠. 걔네는 영국은 아니니까. 독일은 한자어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대영 제국의 약자예요. 영국은 그냥 The United Kingdom 그거 그 한자어의 그 약자고요.
근데 왜냐면 영국은요 그렇게 연맥이 네 개가 갈라진 그 사유가 있어요. 일단은 영국 본토가 앵글로색슨족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북쪽의 스코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이 그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그 들어왔던 그 대이동 이전에 살고 있었던 켈트족이에요. 스코틀랜드는 걔네들은 켈트족이고, 그리고 그 웨일스도 그 웨일스는 아마 약간 그 종교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민족 더하기 종교 문제예요. 스코틀랜드는 제가 알기로 성공회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웨일스도 종교 아니면 그런 민족 소수민족 문제가 있고, 그 아일랜드는 민족 문제예요. 아일랜드는 민족 더하기 그 가톨릭. 그래서 그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일랜드 안에서도 그 내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끝내 영국으로 남은 데가 북아일랜드예요. 영국 영토로 남은 곳이 북아일랜드고, 아일랜드는 독립된 국가고. 그리고 존 F. 케네디 가족이 있잖아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친가 쪽하고 외가 쪽이 모두 원래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케네디 집안 그 케네디 대통령이 할아버지 때에 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외할아버지는 보스턴시 시장을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빠는 사업을 성공했어요. 사업을 성공하고, 그리고 그 뭐냐 영국 주둔 미국 대사가 됐었어요. 그 대사로 갔다 왔어. 영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그 영국에 왔다 갔다 했었죠. 그 하버드 로스쿨 다닐 때. 하여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학교만 겨우 꾸역꾸역 졸업을 하고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형이 그 해군 항공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그 독일 내 뭐 작전에 참가를 했다가 그때 전사를 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하여간 그랬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그 일단 프랑스가 이길 것 같고요. 프랑스 이기고 이쪽은 브라질 이기고 이쪽은 러시아 이기고 잉글랜드. 아직 잉글랜드는 16강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 4강 예상은 프랑스, 브라질, 러시아, 잉글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서 러시아만 이변이죠. 크로아티아야 뭐 어차피 3위 한번 한 적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8강까지 올라온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소련 해체 이후. 잉글랜드가 마지막 4강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이제 승부차기로 아마 아르헨티나한테 깨졌을 거예요. 아니 나 서독한테 깨졌다. 그때 서독한테 깨졌어요. 그때 서독한테 승부차기로 깨졌고, 어쨌든 그래서 잉글랜드가 완전히 만세를 불렀죠. 스웨덴이 조 1위를 하면서 잉글랜드가 완전 만세를 불렀지. 하여간 뭐 그랬고요. 사실 그래. 잉글랜드는요, 프로리그 자체는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EPL. 근데 문제는 그 EPL이 외국 선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잉글랜드 자국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못해. 약간 좀 그런 점이 있어요. EPL하고 프리메라 리가가 좀 그래요. EPL하고 프리메라 리가가 다른 리그에 비해서 외국 선수 비율이 엄청 많아요. 특히
분데스리가나 세리에이나 그 프랑스 리그는 조금 덜해요. 그 외국 리그 외국 선수 비율이 EPL하고 프리메라 리가가 좀 쩔죠. 그쵸. 물론 국내파 선수 자체가 한 팀이 나오지만 원래 레알하고 바르샤는 워낙에 그 선수 자원 자체가 많잖아요. 하여간 그렇고 진짜 대박 뒤집겼어요 이 경기는. 그리고 이게요, 제가 지금 그 뭐냐, 지금 제가 저는 지금 이 경기는 저는 벨기에 편파 중계를 했어요. 벨기에 편파 중계를 해놨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제 입으로 말하기는 싫긴 한데, 진짜 제가 이런 말하기는 싫은데, 일본이 나름 경기력이 좋았던 거는 좀 정말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은데 경기력이 그런 거 치고는 좋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봐놓고서는. 그쵸. 왜냐면, 일본이 또 이번에 또그 우길기 들고 나왔잖아요. 지금, 뭐냐. 나 아까 역사 컨텐츠 했거든요. 오늘 축구 경기도 하기 전에. 축구 경기도 하기 전에 제가 원래 그 교육 BJ였기 때문에 역사 컨텐츠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우길기를 외교적으로 막지를 못하는 이유, 그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되게 굉장히 화가 나는, 마음속으로 되게 화가 나면서 이 경기를 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벨기에 편파 중계를 했었고, 일본이 조별 예선에서 독일하고 멕시코, 스웨덴 만나보라지. 진짜 개털렸어. 인정. 진짜 우리가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번 월드컵 끝나면요, FIFA 랭킹 산정 방식이 바뀌어요. 미국의 엘레 박사의 그 이름을 따서 그 체스 랭킹에 그 반영하는 그 방식을 이번에 FIFA 랭킹에 반영을 하거든요. 이번부터. 근데 지금 그대로 따지면요, 그 엘레 랭킹이에요. 정확한 발음은 엘로가 아니에요. 이에로라고 해서 엘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엘레고요. 일본은 진짜 조가 쉬웠어. 그래서 그대로 가면요, 반영이 돼요. 좀 그런 수치가 반영이 돼서 상위권 애들하고 경기를 하면요, 이기면 대박이고 지면 손해를 요만큼밖에 안 보고요. 순위권이 낮은 팀하고 경기를 하면 이겨도 요만큼밖에 이득을 안 보고 지면 개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말은 격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뭐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레스팅? 하여간 그거를 반영을 하면요, 우리가 독일이 이긴 것 때문에 종전 45위에서 26위까지 그게 올라갔대요. 엘레 스탠딩이. 우리가 독일을 이긴 덕분에. 그리고 그 수치가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레이팅, 엘레 레이팅, 그 레이팅 수치가요, 우리가 지금 이란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좋아요. 아시아에서 이란 다음으로 우리가 좋아요. 왜냐면 이란도 이번에 승점 4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게, 왜냐면 그리고 FIFA 랭킹 반영에서 원래 가장 비중이 큰 거는 월드컵 본선이에요. 일반적인 친선 경기는 가중치가 그냥 1인데, 월드컵 예선하고 대륙컵 예선은 2.5고요. 대륙컵 본선하고 컨페더레이션스컵이 가중치가 3이고, 월드컵 본선이 가중치가 4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월드컵 본선에서 승점 4점을 땄기 때문에, 아마 이란도, 그러니까 그런 가중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대회 가중치는 그대로 가요.
대회 가중치는 그대로 가죠. 월드컵이 아무래도 FIFA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건데. 가중치는 그대로 놔두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요, 보너스 점수 300점이 나오고요. 준우승을 하면 보너스 점수 50점이 나와요. 하여간 뭔가 바뀐다고는 해요. 조금 살짝 바뀌어요. 하여간 근데 그 아마 그 대회에 따른 가중치는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그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랭킹의 혜택을 보면요, 뭐냐, 우리나라 그 일단 랭킹 혜택을 보면 우리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파트가요, 내년 1월에 아시안컵 하잖아요. 우리가 내년 바로 반년 뒤에 아시안컵 조추첨을 하는데, 우리가 아시안컵 조추첨 때 탑시드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일단 탑시드 되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 아시안컵 때 우리가 그 탑시드 없어가지고 개최국 호주하고 같은 조가 들어갔었잖아요. 물론 근데 그것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1위를 했지만, 아시안컵 그 최종 예선 아직 남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꿀조 걸렸잖아. 그 24팀을 어떻게 뽑냐면요, 그 아시아 최종 월드컵 2차 예선하고 아시안컵 예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 예선에 진출한 팀은 본선 직행이고요, 나머지 팀들은 와일드카드 예선을 또 치러요. 그래서 24개국을 고르는 거예요. 최종 예선에 올라간 팀들은 그 일단 직행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륙컵 조추첨, 아니면 우리 이제 만약에 이번 월드컵 때 올라간 랭킹을 그대로 지킬 수만 있으면요, 우리 다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포트 4가 아니고 포트 3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세 번째 포트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우리가 그 포트 세 번째 포트에 있는 랭킹 애들이 스웨덴 같은 애들이었잖아요. 그런 애들 피하, 스웨덴 이런 애들 피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조금 더 그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구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이란하고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월드컵 때 3번 포트 걸릴 수 있어요. 이 새롭게 바뀌는 FIFA 랭킹 산정 방식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요, 진짜 일본이, 아, 그런 조 편성됐으면 우리 아무리 못해도 2승 1무는 하겠네요. 중국한테 비긴다 치더라도. 중국한테 비긴다 치더라도 우리가 2승 1무 하겠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일단 개최국이기 때문에 랭킹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득 보고 있을걸요? 일단은 개최국은요, 본선 조추첨에서 그 뭐냐 탑시드 걸릴만한 애들을 다 피하잖아요. 상위권 애들을. 그래서 아니지, 와플에 김치를 얹어 먹으러 가는게 아니고, 와플에요 한국 차 있잖아. 와플에 우리나라의 그 차 있잖아요. 뜨거 그 음료 그런거 먹어야죠. 전통차. 개최국 탑시드죠.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개최국이 A조가 걸릴 때가 많아요.
지금은 자동 진출권이 개최국한테만 있기 때문에요. 카타르요? 제가 보기엔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그동안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카타르 아직 월드컵 출전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동안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가 북중미나 아프리카보다 아시아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중미, 아프리카, 남미는요. 걔네는 대륙컵을 2년에 한 번씩 해요. 걔네는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걔네는 가중치가 3배인 그 대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밖에 못해요. 아시아는 대륙이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에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시안컵 자체가 월드컵 끝나고 반년 뒤에 해버리기 때문에 예선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피파 랭킹 경기당 가중치가 있어요. 그냥 친선 경기는 1배, 월드컵 및 대륙컵 예선은 2.5배, 대륙컵 본선 및 컨페더레이션스컵은 3배, 월드컵 본선은 4배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대륙컵에서 1등을 하면 또 컨페더레이션스컵에 나갈 수 있잖아요. 월드컵 모의고사를 엘레 랭킹을 참고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이번 월드컵이 끝나봐야지 알아요. 이번 월드컵 끝나고 새로운 피파 랭킹부터 반영이 돼요. 이번 월드컵 끝 랭킹부터 이번 월드컵 성적부터 반영이 돼요. 근데 이 피파 랭킹이 카타르요?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어요.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요. 그래서 카타르가 중동에 있다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을 여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아마 그때만 1월하고 2월에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만 겨울에 해요. 그래서 그때만 겨울에 해요. 그 시기에만. 그 월드컵만 겨울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유럽리그가 시즌을 중단을 해야 돼요. 원래 아시아가 봄에에서 가을에 끝나잖아요. 아시아 AFC 리그가. 그래서 원래 보통 월드컵들이 유럽 리그가 끝난 직후에 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하거든요. 아시아 리그가 오히려 그럴 수가 있어요. 유럽이 아마 중간에 좀 경기 수를 줄이겠죠, 그때는. 아마 유럽 리그들이 아마 유럽 프로리그들이 아마 경기 수를 줄일 거예요. 챔스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챔스는 그대로예요. 챔스는 32강 그대로 가는데 대신에 이제 시기가 좀 약간 달라지겠죠. 라운드별 시기가 좀 달라지고 아마 자국 프로리그들이 경기 수를 줄이겠죠. 근데 이제 AFC 클럽들은 시즌 끝나자마자 월드컵이라는 거죠. 그게 변수일 거예요. AFC는 가을에 끝나니까. 어쨌든 하여간 지금 뭐하다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일본이 진짜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본이 경기력 좋은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보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이 잠깐 리그 중단하고 월드컵을 하고요. 아시아는 시즌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이 8강 갔었으면 나 진짜 잠 못 잤을 거 같았어요. 잠 못 잤을 거예요. 일본이 8강 갔으면 진짜 잠 못 잤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시안컵에서 한일전 붙으면 레전드죠. 여러분, 한일전은요, 피파 랭킹 이런 거 다 그냥 뒤집어 엎고 그런 객관적 지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봐야 돼요. 한일전은 한일전이니까. 한일전은 피파 랭킹 이런 거 그냥 다 뭉개고 봐야 돼요. 다 걸르고 봐야 돼요. 피파 랭킹 이런 거. 우리나라는요, 한일전만 되면 평상시보다 경기력이 2배 내지 3배 이상은 올라가요. 정신력 무한대로 올라가요. 한일전이니까. 우리는요, 스포츠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요, 한일전 때가 정말 경기력이 진짜 최상으로 올라가요. 그치, 우리는 한일전 지면 진짜 대역시.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피파 랭킹에 의하면요,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일전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제가 보기에는요,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같은 조가 걸리려면 이제 이번 다음 월드컵 때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자 축구는 이미 적용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일전 하려면 이제 다음 대회밖에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2026년 월드컵 때부터는 본선 규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시아 최종 예선 조가 두 조가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엔 세 조가 될 것 같아요. 두 조가 아니고 세 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일본이 같은 조가 걸릴 일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 최종 예선은요, 각 조에서 AB조 2위까지는 직행이고 그 3위는 3위끼리 다 중립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 홈앤드 어웨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그 최종 예선을 3조로 늘리고 그 3조에서 2위까지는 본선 직행을 하고 그 3위들은 3위들끼리 승점을 매길 것 같아요. 3위들끼리 승점 매겨서 잘한 팀 두 팀은 직행하고 나머지 한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 예상은 그래요. 그쵸. 대신에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중립 경기장에서 단판으로 하겠죠. 중립 경기장에서 단판을 하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8장 반이면 최종 예선을 3조로 한 다음에 개최국에서 한다고? 그럼 개최국 가서 미리 하는 거네. 그래서 그 예전에 월드컵이 24팀이 했을 때 16강 산정하는 그 조3위 16강 가리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그 최종 예선 3위들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위까지는 직행하고. 그래서 3위 3팀 중에서 한 팀만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가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 진짜 일본의 경기력을 솔직히 저는 우길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본의 그런 매너 때문에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욱하면 우길기를 들지? 그쵸. 32개국 1998년부터였어요. 그때 일본 첫 출전했을 때.
어쨌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경기력이 얼마나 좋아졌지? 그러니까 일본이 경기력이 저만큼 올라왔다는 게 일단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축구가 이게 월드컵 본선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갈수록 계속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컵도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24개국까지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륙간 컵대회도 규모가 늘어나고 월드컵도 규모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그런 국제대회 무대에 그 나올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해외리그를 가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일본 컨페더레이션 스컵 준우승 그때 개최국이었잖아요. 그때 일본 개최국이었잖아. 하여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이 세계축구의 평준화라는 게, 그래서 월드컵에서 앞으로 전통의 강호들이 떨어지는 이변들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의 축구 팬들은요, 기존의 팀들이 이기는 그런 뻔한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뻔한 결과는 원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진짜 두 팀이 기존의 뭐 객관적인 그런 스펙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한 경기만으로 승부를 딱 볼 수 있는 그런 거 원하는 거지 팬들은. 3개조보단 4개조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시아는 그냥 2위들끼리 그냥 다 직행인데? 그럼 2위들끼리는 다 직행이고, 그러면 3위 팀들은 뭐 플레이오프 자체가 엄청 죽어날 텐데. 어쨌든 3위 팀끼리 토너먼트 하고 거기서 이긴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 또 해야 될걸요? 그래서 8장 반일걸요? 근데 그거는 너무 빡셀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렇게 팍 늘어나면. 그러니까 일단은 월 2개조로 가면요, 2개조로 가면 너무 쉬워져요. 최종 예선이 퀄리티가 떨어져. 그래서 그래. 근데 이게 동서로 나눠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아는요, 아시아는 월드컵 2차 예선이 그 아시안컵 예선을 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다 섞어야 될 거예요. 나름 조를 많이 나눌 거예요. 그쵸. 본선 가고 싶으면 실력 증명이나 뭐 이런 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요, 월드컵 예선을요, 그 대륙 내 컵대회 예선을 겸하는 대륙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월드컵 예선 겸해요. 아시안컵도 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아시안컵은 그렇게 다이렉트 안 해요. 아시안컵은요,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라가는 팀들은 아시안컵 본선을 직행을 하고요, 나머지 팀들끼리는 와일드카드 예선을 또 치러요. 거기서 24팀을 뽑는 거예요, 합해서. 최종 예선 올라가는 팀들은 일단 아시안컵 본선은 직행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하위권 팀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시안컵 그 최종예선 못 올라가는 하위권 애들은 월드컵 일단 본선 기간 동안 놀잖아요. 그때 하는 거지. 아니, 그런 거고요. 약간 그렇게 갈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일본이 지금 일본이 16강을 이번이 세 번째 올라왔잖아요. 일단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축구한테 엄청난 자극이 될것 같아요. 규정은 나와봐야 알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 16강을 세 번이나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 축구가 이번에 약간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충격 받았겠죠. 아마 다음 때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열려요. 다음 때가 아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떻게든 16강을 가려고 지금 별로 해야 돼요. 그리하고요. 일단 그러네요. 일단은 일본이 경기력이 많이 올 예전에 비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예전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 통과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약간 실력 차가 컸었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게 평준화가 돼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이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거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점점 그 보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내장 반의 개최국 별도.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일단 아시아 내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도전을 받는 위치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최종 예선 할 때마다 막 다른 나라들이 맨날 우리나라 상대할 때 맨날 탐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아, 그리고 2026년부터는요, 개최국을 별도로 주지 않아요. 개최국을요, 그 뭐냐, 대륙별 배분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그 2026년 때 북중미 카리브해가 총 6장인데 그중에 개최국이 3장이 가요. 북중미 예선 졸라 빡세지는 거죠. 근데 왠지 오히려 북중미 예선이 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면 일단 멕시코는 뻔하게 1위를 할 거, 아니, 멕시코, 미국 다 빠지잖아요.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이런 애들끼리 진흙탕 매치 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 빠지면요, 결국, 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나마 이런 애들끼리 그냥 거의 진흙탕 매치예요, 북중미가.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코스타리카는 가끔 다크호스가 되는 나라기는 해요. 코스타리카는 그래요. 근데 파나마, 자메이카, 쿠바,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은 월드컵에서도 잘못 보는 나라들이야. 그런 애들끼리 진흙탕 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걔네들끼리만 따지면요, 한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조별로 한 3, 4위 하는 애들보다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지금 북중미가 그래요. 북중미에서요,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빼면요, 아시아 최종 예선의 조별 3, 4위들보다 수준 떨어져요. 지금 축구협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분쟁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그 일본, 오늘까지 그 일본의 경기력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로 결론이에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결론. 다음 아시안컵 때 우리는 일본보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는 가끔씩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꾸준히 월드컵에 나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북중미는요, 미국, 멕시코 빼면요, 아시아보다 조금 수준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북중미는 골드컵에 2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 골드컵 대회 때문에 그 경기 하나하나 할때 가중치가 많아요. 그래서 피파 랭킹에서 아시아 팀이 북중미 팀보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여간 결론,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이기는 걸 보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할 거고요. 저도 이제 오늘 쉬기 위해서 채팅방 그냥 올려버릴게요.